상대는 스랄. 도움 해머를 위하여. 좋은 싸움은 거절하지 않아. 저것이 한 장. 활인술사가 필드가 센 건 아니긴 한데. 그 뭐야? 증상이 심각할 거야. 끌로 시작하면은 칼같이 끌 없나? 그거 좀 무섭던데. 두꺼비 나오는 거. 다음 턴에 끌 안 나오면은 좋겠네. 이쪽이 나갔네. 나쁘지 않은데? 버프 먹은 거 체감이 되는구나. 이거 왼쪽 뚫으면 돼가지고 괜찮아. 나이스. 써볼까 이거? 깃바존? 와! 오 잠깐만. 몰라. 홀리데이 벌써 나와? 이거 완전 나쁜 새끼네. 시각은 나온다. 아무도 도망 못 친다. 아. 드라카 각 안 나올 것 같다. 이게 욕심쟁이 친구 나오면은 드라카 쓸 수 있는데 이거 기다리자. 이거 좀 차분하게 하자. 차분하게 급하게 하지 말고. 홀리
욕심쟁이 친구가 나와야 되는데. 원터킬 볼 수 있을 것 같거든. 굳이 하나를 더 줄까? 흐름에 맡기는 거야. 불편했는데 편해졌네. 이러면 죄는 내가 지을 테니 벌은 네가 받아. 저건 싫어. 두 명 꼬는 싫다. 오, 나왔다. 아, 근데 이거 확실한 건 아니긴 한데. 잘 맞춰야 돼. 제발. 아씨, 이거 독사 맞으면 너무 위험한데 근데. 참아. 아, 근데 독사 있을 확률이 너무 높아 얘는. 참아야 돼. 나 술사 상대로 두 번 때려본 적 거의 없어. 항상 있더라. 쟤네 독사 두 개예요. 거기도 들어있음. 그 뭐시기야? ETC. 근데 이걸 버려? 괜찮은 건가? 그냥 19호짜리 골라놓고 나중에 쓸 생각 하겠지? 정도. 솔직하네. 그러면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처치 나오면 되긴 하네. 얘는 왜? 아, 이거 기파존으로 줄어든 거네. 고민 중이다. 독사가 없네? 이럴 수가 있나? 아, 근데 진 거 같지? 우리는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지요. 희귀 나올 차례니까 올하도 비슷하네. 까나리에 나오면 틀리네. 오고바이? 안 되지.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. 살법이 아니라서. 까나리야! 오!
오, 드디어 만났다, 성기사. 성기사 상대로 증명을 해야 해. 제 칼날은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. 좋은 싸움은 거절하지 않아. 타오를 테니. 머리 위에 좋은 바람인데. 빛이 희미해져 우리는 싸운다. 머리 위를 조심하라고. 거수쇼 들어가자. 이거는 동전 아저씨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거수, 그 다음부터 거수 하면 되겠다. 그린자 밝기까지 있네. 그렇다는 것은 거대 지느러미가 나와도 좋다는 것. 오, 깜짝이야. 그건 줄 알았어. 머리 위로 조심하라. 토석이네 친구. 거대 지느러미 나왔네. 내가 올리면 난 죽어. 중요할 때 딱 써주면 되죠. 토석이 안 무섭네 이러면. 토석이 내 친구. 빛이 희미해져. 아? 싸운다. 이쪽이야, 이쪽. 그래봐도 할게. 아이, 되게 좀 그렇다. 안 죽겠지? 아, 이거 죽어. 이게 그 수호자의 힘 때문에 다 지우고 싶었거든. 아, 그런데 이게 중매라서 처치 가기 안 이쁘게 나오네. 아니요, 둘 다 발견은 안 되고 거수는 생성이 되는데 티탄은 생성이 안 될걸? 우물에서는 발견이 아니라 생성이라서 되고. 너를 버리지 않겠다. 당장 다툼을 멈춰라. 짜이씨가
크레바토아 좋았네. 고통을 알게 되리라. 좋은 싸움은 이 정도면 완성이라고 불러도 되나? 죽기면은 내가 선선이고 하니까. 어우 뭐야, 뭐 그대로 자리만 바뀌고 다시 나왔네. 증상이 심각할 거야. 들어. 멀리건이요? 예. 아니면 혼합물. 이거 약제사가 도움 좀 많이 됨. 약제사 연검술사 물약거리. 동작 그만. 기대값이 낮다. 머리 위를 조심하라고. 들어오나 하자. 머리 위를 조심하라고. 오케이. 릴 쪽이 안 나왔어. 해가 망했다고? 환영술사가 있는데 뭐. 1, 2턴 좀, 1, 2, 3턴 좀 아쉽긴 한데 4턴은 괜찮아. 저 코스트 안 줄었다. 잡고 갈게요. 이거 뼈뼈 뼈뼈 환영술사 할래. 피 관리가 어느 정도 동반이 돼야 되니까 저 대강 열어놔. 일쪽이 교환성까지 달아주면 너무 사기인가? 그렇긴 하지. 그러면 기어 변속도 쓸 필요 없는데, 릴족이 교환성 달리면. 바로 잡네? 이 코어 개 좋은 거 뭐 있지? 릴족이요? 드릴리 얘요. 얘가 릴족이야. 말 드럽게 안 들어서 그 법이다. 요거 내는 게 괜찮았겠네. 광역 3댐이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이러면 광역 3대 무조건 강제잖아.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돼. 그것도 나쁘지 않아. 저거 끊기는 쉬워가지고. 아, 침묵할 거 다 죽었는데. 그래도 내가 올리면 넌 죽어. 8호짜리 걔 말고는 침묵할 게 없긴 하네. 아, 얘한테 쓰면 좋은데. 어, 언젠가 쓸 수 있겠다, 그러면. 근데 보통 그런 거 처치로 많이 처리. 어, 여기다 쓰자. 여기다 써.
궁금한 게 이 정갈까지 존버한 다음에 두 개 같이 내면 전에 낸 정갈 주문도 연코되나요? 그럼요! 그거라도 없었으면 진짜 못 쓴다 이거네. 나왔다 시초자. 도발. 죽음의 상징이다. 요거 두 개 쓰면은 웬만하면 정리되지 않을까? 일단 이걸로 엄벌이나 불발탄. 스윕. 어? 어? 난 성공했어. 첫 번째 거에서 나왔으면 얘도 쓸 수 있어가지고 코스트 방해도 하고 좋았는데 말이지. 아쉬워요. 이러면 바로 보스잖아. 어, 이런 바로 쓸 수 있죠. 손패만 차지하고 좀 그러네. 이거 그냥 낼게요. 손패 터지는 건 아는데. 오케이. 써버려. 일식장돌. 다음턴에 이걸로 죽이면 돼. 역병 변수 없애라고? 그게 나왔나? 아 근데 이거 다음 거 쓰려면 핸들 비우긴 해야 돼. 하나만 있으면 돼. 어차피 핸들 차네 이거 죽으면. 어? 오 진짜 역병 터지네. 이러면 역병 이제 됐지? 드라카 터지면 눈물 날 것 같은데.
어 일단 이번 턴은 괜찮고 헬리아 내면은 그때 이거 쓰자. 여기까지 안 갈 것 같긴 한데. 벽병이 뭐예요? 1발굴 가소롭구나. 2발굴 가소롭구나. 헬리아 냈을 때 이걸로 싹 갈아버리면 되잖아, 역병을. 5코 이상 하수인들로. 새로 역병 나오면 어, 또 생기긴 하죠. 제 역병 카드가 동반 침몰이랑 헬리아 이렇게 하나씩 남았네. 아, 지팡이도 하나 더 있구나. 때려 뭐해? 어차피 안 나오는데. 쉬어. 구경 좀 해보자. 뭐 나오나. 아, 세나리우스. 동무가. 그리고 신드라고사. 좋은 구경했다. 법사. 퓨트리 연금술사. 후턴. 뼈가시. 오. 다 들고 갈까? 아니다, 초반에 이거 써야 되니까 드라카는 못 쓰겠다. 한번 복용하면 모든 문제 해결. 뼈가시로 다음 거 나오는 거 자르고 얘 내는 게 나을 듯. 비로전이요? 오늘 만나긴 했어요. 기계 도적 한 번. 얘를 올려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? 아, 야, 씨. 돌멩이를 뽑아? 망했다, 나, 이거. 어, 아직 희망은 있어. 그냥 돼, 이거. 이거는 그림자 밟기를 두 번 써서 발굴 빨리 하는 그쪽으로 가야겠네. 쳐야 되는 거네. 두 개 써놨고 3대. 잡아줘. 이럴 때 조각비트 괴물이 보고 싶단 말이지. 헷갈리면 바로 골랐지. 못 뽑았어. 집어넣을 수가 없는 손패인데. 여기서 집어넣으면 릴 쪽이 나온다.
쟤 명치 왜 이렇게 오목하냐? 연금술사한테 좀 많이 맞았네. 그렇지. 잘한다. 베스트로 들어갔어. 가자. 터지더라도 나가긴 다 나간다. 그러면 뭐 바론 해도 되고 그냥 아즈샤라 되고 한턴 이딴 데도 되고 손패 좀 털기 괜찮지.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종신형, 종신형 좀 무섭네. 이제 손패 털기 들어가야 돼. 힐하면서 손패도 털고, 난 너무 좋아. 다음 턴에 주문 8개 감당할 준비 되었는가? 가랄라는 빛에 몸을 담가. 야, 이거 아즈샤라 낼 턴이 안 나오네. 제가 뱅기름을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할 수가 없긴 한데. 배제를 못하겠네. 매우 떳떳함. 불안해. 근데 아, 다 돌렸구나. 다 돌렸네. 별 수 없다. 설마 치사하게 알리바이를 쓰진 않겠지요? 나가. 오코 창조물 쓰면 되긴 하나? 되긴 하네? 1, 2, 3, 4, 5. 아, 얘가 안 죽는다.